자, 아래와 같이 소장석 판매전에 관한 절차 및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지 또 크기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전화번호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점 한 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은 인도네시아의 돌입니다. 34, 23, 14가 되겠습니다. 일단 좌대 위에 놓고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백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감상을 해봅니다만은 머리와 이 부리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몸체의 굉장히 특징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단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돌리시면 자, 뒤쪽은 물이 좀 잘 안 묻었네요. 자, 이쪽에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힘줄로 표현이 됩니다만 이렇게 단이 되고 수반해 놓으면 위에가 약간 물얹힘도 생깁니다. 원래 이렇게 봤던 돌이거든요. 이것을 좌대로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아주 잘생긴 백조 무령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돌이고요. 21, 16, 7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돌은 청록색의 색감이 잘 살아있는 그런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런 꼭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런 파임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자, 뒤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파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하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뒤에 태도 좋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파임 속에는 제가 이제 물이 잘 묻지 않아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임이 좋고 깊이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고요. 23, 18, 12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돌도 물을 이렇게 묻혔는데요. 이렇게 움푹움푹 파임 속에는 물이 묻질 않았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겉만 이렇게 조금 닦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뒤도 잠시 한번 돌아보고요. 전부 이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변화 투성이로 되어 있다. 뒤에서도 이렇게 볼만 하고요. 자, 아주 깊은, 자, 이런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돌은 저기 이제 투가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지금 구멍 속에 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으로 연출하면 몇 가지 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대 위에 놓고도 보시고 또 수반에도 다양하게 재미있게 바꿔서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가 되겠고요. 18, 20, 11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깊은 아주 깊은 구렁이 폐에 있고요. 위쪽에는 저렇게 변화의 암두가 제법 재미있는 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감상하시면 감상미가 아주 좋은 돌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돌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일단 수반에 놓고도 충분히 감상이 되고요. 좌측을 바닥으로 또는 우측을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감상하면 또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16, 17, 8입니다. 이 돌도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투가 뚫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석이지만은 변화가 아주 좋은 이런 돌입니다. 네, 전부 파임이에요. 네. 어떤 그 파가 전혀 없는 전부 파임이 상당히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좌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저는 수반해 놓고 봤던 돌이에요. 수반해 놓으면 이게 산경이 나옵니다. 네, 이 산경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자립석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봐도 됩니다.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17, 15, 8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암두가 마치 선석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돌리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자, 이렇습니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문인 형태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산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그 무령으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앞뒤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18, 9, 11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치 포도알갱이처럼 또는 젖꼭지를 닮은 이렇게 돌기들이 나 있는 게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인도네시아형의 그 포도석이라고 할까요? 또는 유두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네. 뒤도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꼭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큰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고요. 18, 11, 6입니다. 앞쪽이 훅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돌아가면, 자, 요렇게 해서 뒷부분도 이렇게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뭐 깨진 데는 없고요. 자, 이렇습니다. 좀 왠지 그 깔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마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물을 좀 묻히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석질이 참 좋습니다. 네. 대강만 이렇게 한번 물을 좀 살짝 묻혀봤습니다. 자, 네. 아담한 사이즈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 여기 넣고 볼 만한 돌이죠. 인도네시아의 돌입니다. 10, 15, 7. 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돌도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저렇게 새끼봉이 나오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변화가 좋습니다. 네. 자, 요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봉이 또 이렇게 다 나오고요. 자, 요렇게. 네. 소품이지만은 제법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모처럼 남한강석으로 상당히 변화가 좋은 3단 꼭지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단석으로의 조건이죠. 그것은 첫째, 이 단과 단 사이 높낮이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마치 계단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인위적 조형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단의 면적이, 이런 면적들이 서로도 달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언한다면, 이렇게 그 단의 그 방향이 이렇게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꼭지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볼 돌은 아니에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이러한 꼭지석. 자, 남한강돌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디서 이런 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덕산이고요. 28, 7, 11이 되겠습니다. 이 돌은 초가석으로 제가 이렇게 연출을 해서 보던 돌인데요. 이 지붕이 아주 잘 씌워졌습니다. 덕산돌이 특징을 살려서 그야말로 초가지붕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멋진 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게 이제 뭐 담벼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의 그 벽을 연상케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로줄로 다 이렇게 포개어 놓은 듯 마치 주상절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돌이 듭니다. 제가 초가석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지붕만, 이렇게 둥그러운 지붕만 놓고, 여기서 밑에는 전부 나무로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돌은 진정한 초가석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초가 지붕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듯이 지붕을 비롯해서 몸체까지 이렇게 다 나온 것이 진정한 초가석이고, 이런 돌은 정말 귀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이나 결이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있고요. 자, 보세요. 켜켜이.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잘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초코의 결이 마치 그 초가집을
이 형을 잃을 때 보면은 그 새끼를 꼬아가지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막 얽어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를 연상케 하는 정말 상당히 리얼하고 색감도 우리의 초가석과 닮아서 아주 귀한 초가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놀이입니다. 덕산이고요. 27, 11, 7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죠. 예, 쪼꼬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자, 켜켜이. 그렇죠? 저렇게 세세히, 그리고 파임, 예, 그런 어떤 조직, 이런 거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이거는 정말 흙만 털어냈을 뿐입니다. 예, 기름도 바르지 않고 전혀 순수 100% 자연이라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쪼꼬의 묘미를 살려서 감상을 해보기 위해서 이 돌을 이렇게 세워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몸체에 나 있는 이런 조직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제법 사이즈도 좋고 괜찮은 돌입니다. 역시 덕산이고요. 25, 11, 12 되겠습니다. 이 돌은 이 겉돌이 만약에 물씹김으로 이게 이제 서서히 겉돌이 이제 벗겨집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희끗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자, 뒤도 한번 돌아봐 보겠습니다. 이 골프임이 아주 좋아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하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덕산의 옥석이라는 겁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석회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석회석과의 차이는 이 돌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석회석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희끗희끗, 이게 이제 물씹김이 되면서 벗겨지면은, 그 녹색의 그런 이제 옥석으로 이게 거듭나는 그런 돌입니다. 그러나 덕산에서는 순수한 자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의 그 산경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돌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돌도 덕산이 되겠습니다. 27, 4,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좌대도 없고요. 그냥 편편한 곳에 편안한 기회 놔두시면 됩니다. 마치 엎어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조직이나 결을 잘볼수 있는 이렇게 보기에는 딱 안성맞춤이에요. 이렇게 보시기에는요. 네, 자, 어떠세요? 자, 이렇습니다. 쭉 훑어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돌은 뭐 이제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입석으로 세워서 장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눕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덕산이고요. 19, 9, 14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형태를 한번 보시죠. 귀가 접힌 듯 그리고 아주 귀여운 한 마리의 반려견이 떠오르는 그런 돌입니다. 덕산돌답게 온 몸이 이렇게 수많은 동굴처럼 폐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돌의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변화라든가, 네, 어떤 조직이라든가, 자, 얼굴이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화가 좀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아주 뭐 초기라든가 변화가 잘 살아 있어요. 덕산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공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특히 뭐 이런 꼭지 이런 데가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도 있어요. 네, 아주 가는 실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돌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도구요. 12, 16, 9가 되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포항 혹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도 혹돌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포항 혹돌은 회색 빛깔 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진도의 이 혹돌은 좀 다르죠. 네, 색감이 조금 다르고요.
물론 요거를 제가 요렇게 좌대를 짜서 연출을 했습니다만은 무령으로도 요렇게 해서 뭐 병아리 정도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고요. 요렇게. 네. 요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런 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백령도고요. 14, 9, 4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모함이 나무랄 데 없이 아주 단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감상을 했었어요. 여기 이제 좌대에 맞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를 풍성한 나무로 보고 이렇게 가지에 잎이 달려있는 형태로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연출의 원칙이 어둡거나 진한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저희 아내 자비님은 이 돌을 뭐 마지막 잎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붉은 나무줄기에 가지가 하나 쭉 뻗어서 무수한 잎을 달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물론 풍경은 가을 풍경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이 돌은 무주돌이고요. 10.5 8, 3 소품입니다. 지금 물을 묻혀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 마른 상태에서는 하얀 설경으로 보입니다. 저 산들이 지금 약간 컬러가 있어 보이지만 자 봉우리 3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자 뒤를 제가 돌려볼게요. 자 까만 석질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삼봉이 나왔습니다. 자 역시 무주고요. 26, 16, 8이 되겠습니다. 옷을 잘 입었어요. 구람리라고 하는 곳에서 탐석을 했습니다. 여기가 눈이고 여기도 눈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고 이게 입입니다. 근데 호랑이치고는 굉장히 잘생기고 사납게 보이지 않고요. 마치 우리 미나로 친다면 까치호랑이 정도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는 이제 흑오피, 이 흑오피의 그 옷을 까맣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이제 파인 변화도 좀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다는 거죠. 봉이 봉긋하게 솟아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새끼봉이 약간 도드라지는 이런 형태로 여기 이 봉, 주봉과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덜어는 경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한강이고요. 19, 7,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지개 옥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수반에 묻어서 연출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 돌이 이제 좌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출합니다. 이쪽은 이제 이렇게 푹 파인 변화가 있고요.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뒤쪽을 세워도 또 경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쪽에 그 각도를 맞추게 이렇게 좀 약간 윈듯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감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컬러풀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물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물을 쳤습니다. 자, 물을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지요? 네,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 한 점을 내가 어떻게 놓고 어떻게 연출해서 볼 거냐. 그냥 돌만 잘생기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그 돌 속에 숨어있는 자연의 미를 아름다움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경으로 해서 이렇게 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거를 또 좌대가 있기 때문에 놓고 무령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좌대 위에 앉혔습니다. 네, 마치 물개의 모양인가요? 아주 현란한 칼날을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금이 간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파임이에요. 자,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뒤도 기왕에
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도 이렇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자, 이 돌은 평창이고요. 17, 14, 11이 예, 되겠습니다. 무령 바위로 이렇게 감상을 해봅니다. 한번 돌려보고요. 자, 이렇습니다. 네, 아직 물을 안 쳤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쳤네요. 네, 치니까 색감이 좀 살아나죠. 네, 좋습니다.